이번 포항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스포츠 스타들의 선행이 두드러지는데요. 오늘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K리그 소속 프로구단 주장들이 훈련도 미룬 채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은 쩍쩍 갈라져 위태롭고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한 연탄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낯익은 얼굴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K리그 구단 주장들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깨진 연탄을 치우고 줄지어 나르고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어질러진 가재 도구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연탄이 많이 깨져 있고 막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잘 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되게 지진 때문에 되게 많이 놀랐는데 저보다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염기훈과 이재성, 이근호 등 대표 선수들은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몇 년 뒤에도 뭐 다 뭐 합니다. 한잔에. 고맙게 해줘가지고. 이곳 포항 지진 피해 현장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선행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참가한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이 성금 1억 5천만 원을 냈고 포항 출신의 이동국, 황희찬 선수도 성금을 전해왔습니다. 강민호, 박혜민 등 삼성 라이온즈 소속 선수들도 거액을 기부했고 포항으로 전지훈련을 온 베트남 사격 선수단은 용돈을 모은 돈으로 성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